임진 후 임진년 개전일에 적은 동남풍을 타고 바다를 건너왔고 나는 북서풍이 거센 날을 골라 적의 소굴을 찔렀다. 적은 나의 동쪽에 있었고 나는 적의 서쪽에 있었다. 바람이 적과 나 사이의 바다와 섬들을 이쪽 저쪽으로 휩쓸었다. 바람이 거센 출정의 새벽에 노를 쥔 격군들은 도폭의 배를 맡기고 배전에 기대어 멀어지는 내륙 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바람과 물결을 거슬러 모항으로 돌아오는 저녁에 격군들의 몸은 이물을 때리는 물결 앞에서 휘어졌다. 바람은 내륙의 산맥과 원양을 휩쓸며 달려들었다. 출정의 새벽마다 바람은 크고 막막했다. 바람의 방향은 사람의 몸으로 감지할 수 없는 전방위였다. 바람은 모든 방향에서 불어와 모든 방향으로 몰려가는 듯 싶었다. 그 막막한 바람이 도폭에 걸려 내 함대를 적에게 가까이 밀어주었다. 먼 수평선 쪽에서 구름이 흩어지고 노을의 띠들이 뒤엉킬 때 바람은 거기서 불어오고 있었지만 바람에 절어서 쓸리는 몸이 바람의 방향을 감지할 수는 없었다. 낮게 날던 새들이 숲으로 숨고 가까운 섬의 활엽수 이파리들이 일제히 뒤집힐 때 바람은 섬 모퉁이를 돌아나가고 있을 것이었지만 바람의 방향은 배에 탄 사람의 몸에 와 닿지 않았다. 바다에서 바다의 바람 속에서 바람에 젖은 몸은 늘 바람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었다. 적의 폭으로부터 동남풍이 불어오는 봄날 저녁에 염전 바닥의 소금은 오지 않은 적의 기척처럼 북쪽으로 쏠려 있었다. 방향을 감지할 수 없는 바람 줄기의 틈새마다 적들은 서식하고 있었다. 바람이 잠든 가을날 소금은 고운 눈이 쌓이듯이 염전 바닥에 내려앉았다. 소금은 먼 데서 오는 시간의 가루처럼 염전 바닥에 내려앉았다. 정유년 가을에 바람이 고와서 소금은 고요했다. 갯벌을 막아 물을 가둔 수영 염전에 허연 소금이 햇볕의 무늬를 드러냈다. 저녁에 수졸들은 소금을 퍼담아 창고로 옮겼고 다음날 소금은 또 허옇게 내려앉았다. 바람 고운 정유년 가을에 소금은 풍년이었다. 소금은 먼 데서 고요히 왔다. 그 해가 다 가도록 적들은 오지 않았고 조정의 선전관도 오지 않았고 명의 수군도 오지 않았다. 소금은 창고 가득 쌓였다. 타격 방위는 설정되지 않았다. 무술년 봄에 다시 동남풍이 불었다. 나는 적에게 바싹 다가가기로 했다. 해안의 육상기지에 눌어붙은 적은 바다로 나오지는 않았으나 내륙의 점령지를 다시 넓혀나가기 시작했다. 적이 군사를 거두어 돌아가리라는 소문은 날로 무성해했고 적의 요새에 병력은 계속 증강되었다. 나는 내가 손댈 수 없고 내가 조준할 수 없는 퇴로를 따라 적이 철수하는 사태를 감당할 수 없었다. 적의 후방 주력기지는 부산, 울산에 있었다. 부산은 일본에서 최단 거리의 포구였다. 철수한다면 적은 부산과 울산의 육상부대의 주력을 집결시켜 거기서 발진할 것이었고 경상연안의 해안부대와 수군들은 각 주둔지별로 발진할 것이었다. 적의 대병력이 출항 준비를 갖추어 떠나려면 발진 작전에만 두 달 이상이 걸릴 듯했다. 나의 수영이 주둔한 목포 앞바다에서 부산까지는 너무나 멀었다. 바람이 좋은 날에 격군들을 타그쳐도 사흘 물길이었다. 부산에서 철수하는 적을 목포에서 추격해서 바다 위에서 잡기는 불가능했다. 나의 정보력으로는 적이 발진하는 날을 미리 알아서 인근 포구에서 잠복할 수도 없었다. 동남풍이 부는 부산 앞바다에서 함대를 포진해놓고 언제 바다로 나올지 알 수 없는 적을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는 일이었다. 나는 경상 해안의 적에게 가까운 포구로 수영을 옮겨야 했다. 적이 철수한다면
부산이나 울산에서 발진하는 적의 함대를 한나절 물길 안에서 요격할 수 있는 최근접 거리의 포구로 나는 가야 했다. 적의 서쪽 전진기지는 순천에 있었다. 나는 순천보다 더 동쪽으로 갈 수는 없었다. 순천보다 더 동쪽으로 수영을 옮긴다면 나는 순천의 적들과 경상해안의 적들 사이에 끼게 될 것이었다. 나는 양쪽 방향의 적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 부산은 적 전체의 복심이었고 순천은 적의 최전선의 인후였다. 내가 동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최대 거리는 순천 앞바다 언저리였다. 순천의 적은 수륙연합의 산만이었다. 순천의 집결한 적 수군의 군세는 파악되지 않고 있었으나 순천이 전진기지인 만큼 적의 병력은 크고 정예일 것이었다. 나는 적의 인후에 바싹 다가갈 수는 없었다. 그러나 어쨌든 나는 적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했다. 나는 전쟁 전체에 관한 정보가 없었다. 조정도 그랬고 도원수부도 마찬가지였다. 만일 소문대로 일본이 명과 조선반도를 분할하는 조건으로 강화하고 조선에서 철수하는 것이라면 그때 내가 살 길은 돌아가는 적을 바다에서 부수는 수밖에는 없었다. 그때 그 바다가 나의 살 자리인지 죽을 자리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 마지막 바다는 그 두 개의 국면이 포개진 자리일 것이었다. 명량해전이 끝난 후 정유년 가을에서 이듬해 무술년 봄 사이에 나는 약간의 군세를 회복할 수 있었다. 판옥전선 80여 척과 협선 200여 척을 정비했고 장졸 8천여 명을 확보했다. 군량, 화약, 총통, 창검, 화살도 계산연의 한산 통제형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철수 소문 속에서 적은 팽창했고 명군의 진퇴는 더욱 모호했다. 목포 앞바다에 함대를 가두어 놓고 북서풍에 엎드려서 겨울을 지낸 나의 오랜 수세를 청산하기를 적들이 요청하고 있었다. 적의 요청을 물리치는 일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불가능했다. 나는 순천의 동쪽 광양만을 바로 찔러 들어가는 바다의 자리에 내 수영을 들어앉힐 수는 없었다. 순천만, 광양만 일대의 포구와 섬은 이미 적에게 장악되어 있었다. 고금도는 강진만 어귀로, 서쪽으로는 완도의 청해진에 가깝고 북쪽으로는 장흥 강진의 육진 알뿌리가 닿을 듯이 가까웠다. 섬의 동쪽으로 다시 작은 섬들이 수없이 포개져 있어 물길은 복잡했고 먼 바다에서 안쪽이 들여다보이지 않았다. 작은 섬의 날뿌리들이 좁은 바다를 두고 서로 포개져 있어 물길은 굽이굽이 뒤틀렸다. 쳐들어오기도 어렵고 쳐들어온 적이 빠져나가기도 어려운 포구였다. 섬의 해안은 산으로 막혀 해안 단에는 날카로웠고 섬의 안쪽으로는 농토가 넓었다. 거기서 순천의 적까지는 물길로 백리였다. 적의 인후를 겨눌 수 있는 자리였다. 무술년 봄에 수영을 고금도 덕동포구로 옮겼다. 본대가 발진하기 보름 전에 우수영의 안위를 선발대로 보냈다. 안위는 장졸 500을 인솔했다. 안위는 백성들을 모아 가마니와 볏짚으로 가건물 군막 100여동을 지었다. 안위의 전령이 도착한 다음 날 새벽에 본대는 목포 앞 고하도 수영에서 발진했다. 몇 개의 포구와 읍진에는 군사를 남겨두었다. 함대는 명량 해협에서 벽파진 앞을 지나는 진도 수로를 따라서 완도 남단을 우회했고 저녁 무렵에 고금도 덕동포구에 닿았다. 백성들이 이동하는 수군을 따라 바다로 나섰다. 솥단지와 이부자리를 짊어진 백성들이 어선을 타고 함대의 뒤를 새카맣게 따라왔다. 바람이 잠들어 백성들의 어선은 먼 항해를 견딜만 했다. 함대가 덕동포구 내항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 선발대로 먼저 온 안위의 군사들이 포구에서 총통을 쏘아댔다. 나는 불화살을 올려 응답해 주었다. 안위의 군사들이 미리 지어놓은 보리밥과 김냉국, 무짠지로 장졸들의 저녁을 먹였다.
따라온 백성들은 어선을 선착장에 묶어놓고 섬의 안쪽으로 들어갔다. 밤중에 바람이 불었다. 군사를 풀어서 백성들의 어선을 뻘 위로 끌어당겨 놓았다. 고금도에 도착하던 날 나는 관아의 객사에서 잠들었다. 적의 인우를 겨누는 물목에서 나는 모처럼 깊이 잠들었다.